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나는 레드벨 브랜드를 사랑하고 거기에 돈을 뭐 존중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딱 그 앞에서 돈을 지불하는 순간에는 마음이 바뀌는 거죠. 라이브의 실질적인 행복 수익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이 시점에 저희가 나섭니다. 네, 구매 시점에 광고가 필요하고 광고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광고 받는 분은 글쎄요, 광고를 필요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저희에게서 그때 수용할 데이터인데요. 일단 물론 광고적인 이 효과가 없긴 하지만 그게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략 예상하시다시피 저랑 어떤 부분 부가적인 부분을 생각하든가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변하게 됐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이제 약간 다른 일이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는 편의점 점주들께서 매출을 하시고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어떤 부분이 보셨죠. 옛날에는 제가 뭐 솔직히 본사가 뭔가 정책 상품을 이런 냄새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거의 그거 안 하지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에서 점주님께서 다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신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매주 막 몇십 개 몇백 개씩 쏟아지는 상품에 대해서 다 인지를 못하시죠. 그런 부분에서 뭐 저희가 그 SC라고 부르는 스톱 컨설턴트라고 부르는 친구들 가서 뭔가를 안내를 드려도 그게 다 전달이 되지도 못하고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고객도 고객이지만 1차 어떤 고객이라고 주기도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어떤 학습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그 내부적인 어떤 행사나 내부적인 어떤 강의적인 어떤 부분이 기능이 어떤 하는 걸로 분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많은 효과가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일단 요거는 밀수 중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고비와 매출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악화가 되고 있다. 추세적인 측면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차원에 있어서는 고객 분석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6개의 세그먼트를 나눠놨는데 자주 전해보는 정보 소비자, 그리고 신용주의 소비자, 철저한 대주의자, 전산지향적 품질, 프로모션터. 잘 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6개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신용주의나 철저한 대주의자 요즘은 비슷해 보이는 부분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앞쪽에는 설명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기 상황이 안 좋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합리적인 그리고 우리 끝에 있는 것처럼 프로모션터, 그래서 말 그대로 심지어는 체리스퍼가 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신선한 쓰러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글로벌 어떤 그 추세가 한국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제 콘텐츠 업체라든가 온라인, 특히나 온라인 공간에 대한 그런 가구가 많이 이제 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글린 생활을 통한 유용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 현재 약간 의외였던 것은 이제 요즘에 지금 프로모션 강소 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쪽에 있는 대륙 중에 프로모션의 효과를, 프로모션이 굉장히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좀 구분이 되는데, 심지어는 프로모션도 먹히지 않는 그런 다음 내용 중에 가장 주된 관련된 사안들만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1인 가구가 많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소비 트렌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50대 분들은 이런 깐깐하고 뭐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20대 분들의 경우에는 가치 소비 뭔가 굉장히 둘 다 합리적인데 조금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20대 쪽에 있어서의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게도 편의점을 하시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을 해서 저희 쪽 같은 회의장 같은 이런 불린 채널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 악세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좀 진전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작은 쪽들은 선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하나의 아까 주체라고 트렌드라고 얘기했던 그 본래는 온라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 사용도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PC와 온라인의 어떤 그런 경쟁 사용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시장에서의 비정형적 구매 결정 과정 이런 내용인데요. 관련된 부분 뭐 자료들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 제가 아는 로크 서베이라는 사람이 제일 좀 깔끔하게 나와서 사용했어요. 로크 서베이에서 나온 이제 가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세부축에는 이제 뭐 채널을 나와있고요. 바로 축으로는 구매 전단계, 구매 장비, 구매 단계 회사들이 각 단계로 나와있습니다. 여기 툴 뭐 직관적으로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숫자의 순서대로 해서 이제 그 구매 진행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보면은 뭐 일자가 두 번이 필요하고 이거 두 번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이제 그 이렇게 왔다가 뭐 말 그대로 PC에서 일단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것도 그런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 단계에서 거의 거치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온라인으로 거치게 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온라인의 쪽에서도 부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모든 단계 인지, 탐색, 고려, 결정, 결제, 경험 공유 이런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다 대입되고 관련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지난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지금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저희 어떤 그 편의점 고객의 특성적인 측면을 합치고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소비자들의 동향 내지는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의 본론에 해당하는 통합이란 말도 많이 쓰는 게 있는데, 저기는 목욕어가 많이 있죠.
거기에 이제 뭐 그런 컨버전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타서 이렇게 대충 제가 힘을 거는 커피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커피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속지 말고 녹여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조금 긴가민가 하긴 하지만 너무 말을 해보려고 하는지는 확 와닿는 부분이어서 이런 말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좀 전에 앞에 나왔던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말들의 모든 채널이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것이고 고객이 일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현실적인 매출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말들이 이제 최근에 보면 어떤 또 하나가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나 그런 부분을 하다가 구매라고 얘기하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사기보다는 사기라고